금요일 속보입니다. 지난 14일 우리 학교 서울 캠퍼스 본관 근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학생의 안내에 따르면 접촉자들의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추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18일과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청학과 본부의 2차 등록금 회의는 연기됐습니다. 두 번째 속보입니다. 어제 오후 총학은 우리 학교 2학기 성적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2학기 학사 일정 전반에 대해 학교 측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던 소통위원회의 성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우리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및 2학기 학사 대책을 주의 깊게 봐야 될 때입니다.